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탁, 북탁. 자, 오늘은요, 자,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예, 그 어떤 사람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정말 알고 싶은, 자, 그분이셔야 되고요. 자, 1월입니다. 1월, 1월달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종류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타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꾸금. 꾸금을 좀더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고요. 요거는 자, 그 사람도 모르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릴 거고, 요거는 지금 그분의 전반적인 상황을, 그리고 요거는요, 그분이 앞으로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예, 두루두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꾸금이에요. 꾸금을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는 그분의 감정, 요거는 그분도 모르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그분이 지금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그분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지. 자, 집중하시고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탁, 부탁. 자, 2021년 1월이고요. 그분의 자,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첫 번째 선택지. 먼저 이 19금 타로가 심판의 타로입니다. 심판의 타로. 이 19금 타로에서 남녀로 표현되고 있는 타로는 예, 많은데요. 여기 이렇게 아이가 등장하는 타로는 예,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도를 좀 많이 나가셨다. 스킨십의 진도가 빠르셨다. 자, 그러셨다면, 요거는 좀 꾸금이니까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만약에 좀 만리장성을 쌓으셨다. 예. 그랬다면은 이분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예. 여기 아이라는 타로도 나와줬지만, 황금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 컨피던스라는 확신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진도가 좀 빨리 나가셨다, 그러면 이분은 절대 여러분 잊지 못하고요. 지금도 1월 그 사람의 속마음, 예,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 행동력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수레바퀴가 있거든요. 동굴 안에 자, 숨어 있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 이렇게 창 끝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이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재회를 원하신다면, 기다리셔도 이렇게 행동력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을 때는 그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기다리시기 싫다.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뭐, 가타부타, 결정을 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자, 표현하면은, 예.
그분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뭔가 반응은 해오실 겁니다. SNS라든지, 뭐 사진을 바꾼다거나, 노래를 바꾼다거나,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창 끝에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섭고, 만약에 짝남과 썸남이시라면은, 예, 여러분 주변은 맴돌기만 할 거예요. 그러나 재회 쪽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가 좀 나가셨다고 하신다면은, 예, 여러분들하고 좀 다투셨어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운하는 감정,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다니.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이 창에 피가 묻어 있고요. 자신이 찔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 이 나무는요,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예, 그 앙금이 시간이 좀 지나면 풀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영원히 가는 그런 앙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오히려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예민하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분은 좀 회피형입니다. 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살짝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얘기해봤자 끊어진 수레바퀴. 예. 어차피 이 관계는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여기 행동력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한번 오긴 올 거예요. 올까 연락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거 그게 그분의 딱 속마음입니다. 꾸금적으로 만리장성을 쌓으셨다. 진도가 좀 많이 나가셨다. 그러시다면 절대로 이분은 여러분은 잊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 섹슈얼 타로에서 이렇게 아이가 있는 타로 그리고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황금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회피형이기 때문에 동굴에 좀 숨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재회에서 이 관계를, 예, 연락을 좀 오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예, 사랑을 좀 표현하셔야 돼요. 예. 직접적으로 뭐 연락하신 것도 좋지만, SNS나 뭐, 뭐 사진이라든지 노래, 그분이 알수 있을 만한 무언가 좀 건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바꿔주시고. 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이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인데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연락하면은 언제든지 나는 너를 잡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에요. 자,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내가 연락 한번 하면 너는 나한테 끌려올 거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락할 거라는 거. 지금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 회피형이기 때문에 동굴 안에 숨었고, 여러분이 좀 예민하게, 좀 날카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어쩜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그 마음이 영원히 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예, 19금적으로 대단히, 예, 이분은 여러분을 못 잊어요. 예,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애달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까요? 자, 정보책을 만나라. 정보책을 만나라. 자, 그 얘기는요. 이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예, 표시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끊어진 수레받기 때문에 어차피 마음을 좀 놨어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 눈에 띄는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흘리고 다닐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그리움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SNS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은연중에 좀 흘리고 다닐 겁니다. 나한테 연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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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예.
자, 이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1월달 내내 고민하실 거예요. 연락을 할까 말까.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 회피형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뭐 그런 건 있으실 거고요. 자, 정보책을 만나라.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시기 전에 필요한 건 확신이잖아요. 아니, 애매한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은 이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월 그분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탑, 복탑. 자, 1월 그분의 속마음이에요. 자, 그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이 나침반의 타로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예요. 요거는 악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분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감정은 여기 이렇게 노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노인은요, 조언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이 독수리와 만났기 때문에 속으로 좀 꿍하고 잘 삐지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황금의 타로, 황금의 가면, 그리고 황금의 요 왕관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그분의 감정, 질투가 나요.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고요. 희한하네요. 여자랑 경쟁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대방 이성과 경쟁을 해요. 이분들은 꿍한 게 많다는 거죠. 예, 잘 삐지고 그냥 잘 되면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잘 돼야 되고 좀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을 맴돌면서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배 아파요. 이게 꼭, 배 아프다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을 하진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자기 없어도, 그냥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일도 문제 없고, 생활도 문제 없으니까, 그럼 난 지금까지 뭐였지? 내가 옆에 없는데도, 그냥 혼자서 잘 지내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 역할은 뭐였던 거야? 내가 없으면 좀 힘들어하고, 좀 슬퍼하고,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 흥, 치, 뿡, 나 삐졌어. 라는 게 지금 그분의 속마음이에요. 이거는, 살짝, 재회 쪽으로 보면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짝남과 썸남이시라면요. 그냥, 이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요, 요렇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밝고요. 지나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저 사람, 뭐 빈틈이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 공격을 해보고 대시를 해볼 텐데, 그게 아니네. 뭐 혼자서 알아서 잘 살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내가 뭐 어필이나 할수 있겠어 제대로? 그러면서 약간 또 여기 독수리 좀 삐져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래도 상대방 이성보다는 내가 좀 잘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 옆에 자신이 있으면서 조금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돋보이질 못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자리에 가셔도.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얌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구나. 야, 그냥 조용하다고 해서
나는 몰랐지. 저렇게나 생각하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예. 여러분보다 뛰어나야 되고 앞서야 되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분의 감정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삐져 있어요. 자, 여기 기다림의 가치라는 의미가 있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 대부분 예, 주변에서 맴돌면서요. 상대방은 관찰하고 있을 때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은 절대 모험을 걸 스타일은 아니세요.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연애를 하셔도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게 첫째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게 첫째고, 언제든지 털고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스타일이 이분들이세요. 신중하고 진지함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험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자, 이런 분이신 거예요. 속으로 독수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1월달 그분들의 속마음은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했고, 좀 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잘 나가세요. 황금의 왕관과 황금의 가면. 나 없어도 잘 지내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요. 뭐 생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이성도 많고요. 자신이 삐죽고 들어갈 빈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 타로는요, 예, 자신이 뭔가 여러분한테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예요. 당근, 토끼한테 당근을 막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자, 이분들과 좀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은, 예, 이분들이 하시는 말에 좀 맞장구를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죠? 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어쩔 뻔 봤냐.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요. 예, 입이 귀에 걸리실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리고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 옆에서 도와주는 척 하셔도, 야, 그래. 이 방법이 최고야. 역시 너야. 라고.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은요. 금방 이 삐져있는 마음이 풀리고, 자, 예, 나침반은요. 방향을 잡지 못한다. 목적지를 잡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향할 것이에요. 자,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시다면, 짝남과 썸남, 그분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1월 달에는요, 그분의 기분에 맞춰주세요. 야, 너 없으면 어쩔 뻔 봤냐. 큰일 날 뻔했다. 야, 나너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뭐, 재회를 원하신다면, 지금, 예, 그분이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분의 예, 레이더망 안에 여러분은 걸려 있으신 거고요. 지나치게 잘 살고 계시니까 흥, 치뿡이에요. 야, 뭐, 나 없어도 뭐, 잘 사네. 내가 뭐, 의미 없네. 난 뭐야? 너한테 뭐였니? 라고 자꾸, 자, 엉뚱한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 분이죠.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힘든 모습, 아파하는 모습, 예,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리세요. 아, 난 사실 일이 잘 되고 바빠도, 예, 그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 나 혼자서 이렇게 잘 되면 뭐 하겠니? 그런 거 이렇게 살살살살 흘리시면요. 그분이 씩 웃으면서 또 좋아서 여러분들 앞에 또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네,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사랑을 다짐하라. 그죠? 다짐하십시오. 이분이 없어도 너무 지나치게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힘든 모습도 보여주시고, 예. 독수리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겠죠? 뭐, 사람이 왜 저러고 꿍하고 있나? 근데요, 예. 나쁜 분은 아닙니다. 예.
자, 요타로 가볼게요. 자, 사신과 독수리예요. 여러분들은 두 분이 확실히 대립하고 있네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좀 이기려고 해요. 어느 한쪽이 조금 숙이지 않으면, 져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거 1월이니까요. 1월 달에는 예, 사랑을 다짐하라. 메시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는 쪽으로 행동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월. 자,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건 그 사람도 모르는 그분의 각 내면의 생각에 대해서 파헤쳐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그 사람도 모르는 자, 그분의 내면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요렇게 악마의 타로가 눈에 띕니다. 요게 이런 부정적인 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봤을 때 나오면 안 돼요. 일단은 뭐가 어쨌든지 간에 그분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악마의 타로와 못지않게 여기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예, 타로가 나와줬어요. 이거는 그분의 예, 속마음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예, 이분이 어떤 말을 하던 속마음은 진실됩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건 그건 진실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월, 자, 기다려 달래요. 자기한테 시간을 달래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 달래요. 자, 남자의 눈앞에 여기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동전이 양말에 가득합니다. 양말은 행운이고, 요 눈앞에 반짝이는 별은 기회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너한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상황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예, 좋아진다면, 나를 믿어달라. 그리고 시간을 달라.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게 그분의 지금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분 자신도 아마 모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싸가지 없이 굴었고, 자, 여러분들은 환승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이분입니다. 행동 자체를, 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악마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 아픈 일을 서슴없이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막 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예, 이분은 여러분들을 없으면 안 돼요. 예. 뭐 좋아한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연인 거죠. 여기 이렇게 코뿔소의 타로 있습니다. 근데 빨간 코뿔소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늘색의 코뿔소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하늘색은요, 변함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들어왔고요. 되게 끈질겨졌을 거예요. 그냥 이런 악마의 성격이시라면 쉽게 쳐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니까, 예, 그때 잘 반응해 주시면 돼요. 자, 1월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질문 자체가 이건 그냥 속마음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임팩트 있는 타로라면은, 예,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다거나, 그리고 속마음은 역시 진실되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연락을 한번 올 겁니다. 자, 이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은 또 이어질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자, 그것이
핑계일 수 있지만, 예, 시간을 좀 달래요. 내가 좀 상황이 풀리고, 내가 좀 정리가 되고, 자, 그랬을 때는 나는 늘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에게, 예, 다가가겠다. 나도 너한테만큼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인연인 거죠. 이분은, 예,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연을 만난 거고요. 자, 그 사람도 모르는, 예, 감정, 내면의 목소리.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처럼 자기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잊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혼자 만찬을 즐기고 있는 토끼예요. 비록 혼자, 자, 외롭지만 이분들은 또 외로움이 천성이에요. 고를 때마다 예, 여러분이 생각날 거고 조금만 잘 되면 예, 잘해줄 거래요.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예, 마음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분들은요, 그냥 지금 당장은 여러분을 잊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오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자신도 예, 어쩌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분들도 몰라. 그래도 이상하게 자꾸 예, 생각이 납니다. 예.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예, 연락이 한 번쯤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 그냥 핑계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좀 시간을 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인연이 되는, 예, 걸린 거예요. 악마고 황금의 여인입니다. 예, 이거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뭐 짝녀나 짝남, 뭐 이렇게 초기 단계시라면 차라리 이런 분들은 좀 멀어지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좀 끈질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회시라면 사실 기다려 달라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좀 기약이 없기도 하고 어차피 이분들이 조금 예,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요. 잊고 지내세요. 예, 자기가 또 어느 순간에 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달콤할 것이다. 그죠? 달콤할 것은 끊지를 못해요. 그죠? 매우 달콤합니다, 이분. 예. 서로에게 인연인 거예요. 자, 악마이긴 하지만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예, 못 잊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자또 사신이네요 예. 자 악연으로 살짝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만큼 끈질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아직 뭐 관계의 발전이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다면 예. 신중하게 예. 마음을 너무 쉽게 열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오래가는 인연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회 기다리신다면은 예, 그냥 좀 마음을 좀 놓고 계세요. 어차피 자기가 좀 시간을 달라고 하고 아쉬워지면 또 연락 오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자, 1월은 어쨌든 그분의 예, 내면은 그렇습니다. 예. 얄밉긴 하지만 예, 여러분들을 예,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월 그분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선택지는요. 그냥 그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탈환을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코뿔소의 뿔에 찔려 죽는, 자,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승의 타로가 있고요. 뭐 공부하시고, 예, 뭐 취업준비생, 예. 자, 잘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예. 뭐 전혀 꿀릴 게 없이 자신감 넘치시고요. 자존감이, 예, 작살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일도 잘 풀렸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죽음. 예, 뿔에 찔려 죽어요. 그리고 둥지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일생일대에 큰 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은. 예, 자기도 알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예, 그냥. 자, 1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2021년이 문제가 아니고, 야, 이러다가 완전 인생 박살 나겠다라고 지금, 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분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눈앞에 별이 있고요. 여기 마녀가 있습니다. 자, 둥지예요, 둥지. 예. 여자가 이렇게 하트 보이시나요? 그리고 잠들어 있고요. 둥지에. 자, 이 둥지의 타로는 또 여기 이렇게 어머니의 타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고요. 자, 이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자신만만하시던 분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예. 이분은요, 자신만만도 만만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이세요. 왜냐면 이렇게 태양이니까. 근데 지금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청하거나 얘기하기에는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그분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좀 위로받고 싶고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다독여줬으면 좋겠고, 한마디로 어머니처럼, 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 편을 들어주고, 잘 되라, 잘 되라 응원해주고, 모든 걸다 던져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1월달만큼은,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나의 어머니가 되어줘. 나의 기분을 좀 풀어줘. 무조건 나를 지지해줘. 그리고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좀 편안하게 받아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예, 마녀가 있기 때문에, 예, 면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는 거, 자신의 어머니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둥지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분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예, 이분들이라는 거죠. 퍼즈입니다, 퍼즈. 예, 잠시 멈춤. 자, 여러분들이, 예, 여기 이렇게 웃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지만 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태양도 있고요. 여기 또, 예, 여자의 눈앞에 별이 있습니다. 끝끝내 자신을 놓치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확신을, 예,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잠시 멈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벙 찝니다. 아니, 내 상황이 이런데 얘가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네가 나를 항상 구원해 줬잖아. 너는 나의 어머니잖아. 근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더 다가가기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짱남과 뭐 짱녀, 짱남, 뭐 썸남 그렇다면은, 예,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그분의 겉모습을 볼게 아니라 그분의 상황을 좀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분을 위로해 줄 만한 일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거 위로해 주시고요. 나는 너한테 무작정 사랑을 바라고 아이처럼 칭얼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내가 힘들면은 네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네가 힘들면은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런 정신적인 파트너 역할도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해 주시면 이분이 쉽게 벽을 허물고 살확 무너지실 거고. 자, 재회를 원하신다면 요거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한번 손을 좀 살짝 내밀어 주세요. 이보, 여러분들이 본청 만척 가만히 그냥 계시니까 더 삐딱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왜 그러지? 나랑 진짜 해보자는 건가? 이 정도면은 나에 대한 상황 알 텐데 왜 모른 척 할까라고 계속해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 1월 달에만큼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치달아요. 이거는 두분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뭐 재회가 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이 불쌍해서라도 한 번쯤 손 내밀어 주실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죠? 되게 막 어깨가 축 처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때는 좋아하셨고 관계를 이어나가셨던 분이신데 사람 인연이 그렇잖아요. 자, 아예 뭐 처음부터 몰랐다면은 그냥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게 지냈는데 그런 사람이 날개 한쪽이 이렇게 좀 꺾였어요. 부러진 날개. 그리고 기부스 한번 해주셔야죠. 그 정도는 뭐 이거는 지금까지 잘 지내온 인연으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화 한번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은요. 이분들한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자, 이분들은 대단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연락 한번 하시고, 그리고 뭐, SNS 뭐, 톡이라든지 이런 거 힘내라고 그런 거 남겨주시면 좋아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원칙을 세워라. 그죠? 원칙을 세워라. 이분들이 약간 또 질척거릴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여러분들한테 밀고 들어와서, 나 너무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해줘.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원칙을 세우세요. 너무 그렇게 갑자기, 이분을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버릇 나빠집니다. 심하게 질척거릴 수 있다는 거. 자, 요타로 가볼게요. 마법사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재주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머리는 잘 돌아가고 어디 가서 세워놔도 꿀리는 분은 아니시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손 내밀어 줄, 한번 키워 줄 그런 가치는 있는 분이시니까요. 어지간하시면 손 내밀고 위로해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1월이었습니다. 1월. 여러분,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 상대방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분은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관계를 발전하고 싶을까요? 자, 그걸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분은, 일단은 속마음부터 말씀드리면요. 결혼의 타로 나와줬고, 자, 사랑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분의 솔직한, 속마음은요, 여러분을 조금 믿지 못하시겠대요. 가면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슨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고, 자, 계약의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자, 부부의 인연, 사랑의 타로. 근데, 사랑도 뭐, 큐피트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 요거는요, 하나의 목걸이에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냥 친구나 지인이나 짝남 썸녀가 아니라 1월 이 순간만큼은 연인으로 나아가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어떤 결단의 순간을 이분들은 각을 재고 있습니다. 칼과 저울이. 자, 그런데 솔직히 조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분도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좀 꾸민 게 많아요. 솔직하게 그냥 다 오픈했으면 되는데, 그쵸? 거짓말은 또 아니고,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꺼냈다가는 괜히 내가 너 한번 꼬셔보자고 거짓말한 사람, 자, 진실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가식으로 꾸민 사람이 돼버릴까봐, 야, 이거 좀 답이 없다 싶어요. 자,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인을 넘어서 부부, 그리고 저 그만큼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계약의 타로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진실되지 못했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세요. 이분은 자 이렇게 이제는 뭐 수습이 안 됩니다. 눈이 가려졌고요. 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절대로 이 진실을 오픈할 마음은 없습니다. 자, 이 진실을 오픈하면, 자, 이분들은요, 그냥 무너져 내릴 거예요. 사람과 얘기할 때, 예, 그렇죠? 굳이, 예, 내 약점이 되는 걸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솔직한 게 좋다는 이유로 파고들어서 막그 사람이 막 진짜 막 자기 고백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하면서 그냥 좀 살짝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는 또 그런 맛이 있어야죠. 자, 이분들은 지금 이게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불을 앙 다물고 여러분들의 결정만을, 심판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게 자, 이분들의 지금 생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랑? 부부, 사랑,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고 뭐 네가 나한테 뭐 믿음이 없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야 네가 결단 내려라. 나는 진짜 이거를 뿔 이거 풀풀 이렇게 좀 좋게 만들 자신이 없다. 그게 이분들 생각이에요. 자, 요럴 때는요 뭐 복잡하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좀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월, 자, 이분들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괜히 움츠러들게 되고요. 말이 꼬이고요.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자꾸, 말이 이상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아, 답답하다고 말좀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런 얘기 막 자주 하실 거예요. 다그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어차피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분이신데 다만 그래도 진실되지 못했다는 건 그거는 약점인 거예요. 좀 솔직하게 처음부터 털어놨으면.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과 좀 관계가 앞으로 한 단계 예, 발전됐으면 하면서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쌍방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분들한테 좀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연애라는 거, 뭐 상대방의 속마음이라는 건 어차피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요. 자, 대화가 필요합니다. 1월 달에는 자, 짝남과 썸남, 썸녀 뭐 그런 관계시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부터 하세요. 대화부터. 뭐 갑자기 고백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좀 풀고 가야 될게 있는 거예요. 요때 못 푸시면 요게 점점 커져요. 예, 그 어느 순간 빵 하고 털어놨을 때는 엄청 큰 일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냥 대화로 지금 예, 풀어낼 수 있는 그 일이 예, 점점점 커지는 거죠. 대화가 필요하고요. 자, 재회나 이런 거 바라고 계신다면은 어차피 상황은 다 펼쳐졌습니다. 뭐, 궁금할 게 하나 없어요. 자, 신중하게 생각합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 과연, 예, 정말 나를 뭐 나쁘게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했을까? 예. 마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사랑의 타로가 나왔다는 건 괜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 정리만 하시면 돼요. 지난 과거를, 지난 상황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 예, 그리고 왜 나한테 숨겼을까?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 내려버리시는 그런 1월이 되셨으면 해요. 자, 이분이 원하는 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용서하고, 사랑,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 리슨,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더 나서는 것도 모양 빠지고 어차피 오해가 쌓으면 쌓였지 더 풀리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려주시되 이런 사랑의 타로도 나왔으니까 그분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1월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자,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예, 두려워 마십시오. 예. 어차피 여러분도, 자, 그분의 진실을 끄집어 내려면 패를 하나 까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을, 자, 오픈하셔야 돼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랑의 타로, 결혼의 타로입니다. 두 분은요, 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분 너무 사랑하시네요. 예, 지금 좀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좋아요. 이거 오해를 빨리빨리 푸십시오. 예, 1월입니다. 예, 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응원 드릴게요. 벅타, 벅타!